오늘은 일상생활 1번. 자, 이거는 보다시자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보다시자. 볼견자요. 아니, 볼시자? 볼시자죠? 예. 그거는, 이것도 이제 그림자 영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모르겠고.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모르겠고. 가겠습니다. 점점. 한자를 본적 없는 것들이 점점 나오네요. 자, 텔레비전, 디안쉬, 디안쉬. 아마 이게 전기인가봐요, 전기. 그러니까 전기 볼거리, TV. 电视. 디안쉬, 그쵸? 그림자. 전기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 이렇게 껌껌하게 진댔다가 빛을 쏴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책이죠? 슈, 쉐이. 电视, TV, 电视, 电影, 자, 확인. 我看电影.자, 칸 먼저 볼게요. 看. 보다, 읽다, 보이다. 이 시선으로 되는 것 전부 다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봐, 영화, 이 말이죠. 이렇게 되죠. 책은 슈, 텔레비전은 디엔시, 그쵸? 보고 싶어요는 야오, 야오칸, 이렇게 되겠죠? 야오칸, 그쵸? 그쵸? 맞죠? 야오칸, 텔레비전 디엔시, 电视, 디엔잉, 영화죠? 电, 디엔, 전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기. 예, 모양을 외워주세요. 책, 书. 슈. 책이죠? 추앙은 침대였죠? 디엔이엔, 영화, 디엔시, TV. 슈. 他在学校看书. 그들은 있어 학교에 읽어 책을 말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 말이 될것 같죠?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 있어 학교에 그리고 봐 책을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어도 결국에는 그 단어를 놓는 일정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어를 조금만 쓰자면은 동사 놓고 목적어 놓고 동사 놓고 목적어 놓고 이 흐름을 계속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영화는 디엔잉, 공원은 꽁연, 책은 슈. 보다랑 읽다랑 다 같은 한자만 썼어요. 칸. 자, 여러분도 손으로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칸. 我在机场看电影. 나 있어요, 공항에 봐요, 영화를.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이 단어 카드로는 우리말 순서대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말이 되죠? 갑니다. 디엔이엥 영화 맞죠? 갑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나 있어 병원에 봐요 텔레비전 이렇게 하겠죠? 我在医院看电视 그쵸? 电视. 我在医院看电视. 나 있어 병원에 봐 영화를 아니 텔레비전을 我在医院看电视. 편하게 읽어볼게요. 我在医院看电视. 他在学校看书. 그는 있어 학교에 읽어 책을 이 말이죠. 갑니다. 他在学校看书. 다시 해볼게요.
他在学校看书。 왜 더 틀리는데 다시? 他在学校看书。学校。 좀 더 学校 해볼게요. 他在学校看书。 아,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书. 书. 자, 뭔가 책. 책처럼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치면은 이쪽은 빛을 받아서 책이 이렇게 펼쳐진 쪽이고, 이쪽은 책이 이렇게 된 쪽이고, 이렇게 책 가운데 이렇게 책 가운데고 그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他不在饭馆吃面条. 그 안 있어 식당에 먹으려고 국수를. 그러니까 결국 그는 네, 말이 우리말로도 뭔가 살짝 어색한 말인데 어쨌든 갑니다. 계속 哥哥在公园看书吗? 자, 형은 있어? 공원에서 읽어? 책을? 하고 물어본 거죠. 대답은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哥哥不在公园看书. 이 말이 되겠죠? 哥哥今天不去学校. 이거는 이제 형 오늘 안 가 학교 이 말이죠. 哥哥在公园看书吗? 哥哥不在公园看书. 哥哥在公园看书吗? 哥哥不在公园看书. 그렇죠? 他在哪里看电影? 他在哪里看电影? 그녀는 어디에서 봐 영화를? 이 말이 되겠죠? 요거죠? 그쵸? 그녀는 무슨 텔레비전을 보나요? 他 무슨 텔레비전? 이렇게 말을 배웠던가? 他看电视什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넘어갑니다. 他在哪里看电视? 그녀 어디서, 그녀 있어 어디에? 어디에서 봐 영화를? 그러면 이제 이 난리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他在香港 요거죠? 看电视. 他在哪里看电视? 他在哪里看电视? 他在商店看电视. 자, 哪里, 요거는 여기 오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용어를 쓰자면 이제 목적어처럼 쓰이는 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갑니다. 他在哪里看电视? 他在哪里看电视? 他在家看电影. 그쵸? 他在家看电影 이거죠? 이거는 말이 어떻게 혹시 해석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봐, TV를 있어 집에. TV가 있다 집에. 요렇게 말이 풀릴까? 잘 모르겠지. 우선은 지금 저거 배우고 있는 거니까 배우고 있는 거대로 가요. 他在家看电影.我在公园看书. 이렇게 가겠죠? 我在公园看书. 我在公园看书。书。 看电视。看电视。看电视。 이거죠? 看电视。看电视 이렇게 말했죠? 看电视。看电视。看电视。看电视。 哥哥不在公园看书。 형 안 있어 공원에서 읽어 책을. 아, 공원에 없단 얘기죠. 공원에서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各个部在公园看书。书。书。书。书。 우 소리를 더 내볼게요. 各个部在公园看书。 조금 이상한데. 자, 我在学校看电影. 그쵸? 我在学校看 영화가 영화죠? 电影。电影。电影。我在学校看电影。我在学校看电影。 그쵸? 자, 레슨 통과 금방 이십 개 계속 갑니다.